자, 됐다. 아, 우리 햄파이가 잘 맞출 수 있을까? 방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어서 오세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세요. 이야. 아하. 응? 응? 힘쌤. 아. 이게 뭐예요? 햄팡아, 힘쌤이 퀴즈 하나 내볼게. 자, 과연 이건 몇 개의 나무 큐브로 만들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 자, 그럼 지금부터 힘쌤이랑 하나씩 빼보면서 한번 세보자. 네. 자, 먼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개였네. 속에 하나가 숨어있었냐? 그럼 힘쌤. 이번엔 힘쌤이가 모양 만들어볼게요. 힘쌤이 어? 맞춰보세요. 알겠어. 그럼 힘쌤은 뒤돌아 있을 테니까 우리 햄팡이 다 되면 알려줘. 알았지? 네. 아, 자, 기대된다. 어떻게 만들려나? 다 만들었니? 아직이에요. 알겠어. 다 만들었니? 아직이에요. 알겠어. 자, 힘쌤 뒤로 돈다. 네. 자, 허! 오! 넷, 다섯. 힘쌤 알겠다. 바로 정답은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네, 같이 세봐요. 좋아. 자, 하나씩 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 좀 틀렸네. 여기 하나 숨어 있었네. 숨어 있었네. 블록캐스트 맞추기 재밌어요. 그래, 진짜 재밌다. 네, 바다나나 채채랑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지. 자, 바로 힘센 체조!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체조를 해볼까요? 모두 체조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오! 반대로! 휘어 솟아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보자고요! 힘차게 출발! 하, 둘, 셋! 옆으로 줘. 힘 세게 차고 빵. 옆으로도 더 세게 차고 하하. 아주 씩씩하게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바로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네!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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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놀이가 팡팡! 팡팡!
먼저 함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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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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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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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팡티비 팡팡 예! 하! 예! 팡팡아 오늘은 힘쌤이 엄청 엄청 재밌는 동화를 준비했어 잠깐만 엄청 재밌는 이야기라니 신난다 신난다 짜잔 자 힘쌤이 얼른 동화책을 읽어줄게요 자 어디 보자 오늘의 이야기 어? 어? 힘쌤 어. 동화책 안에 편지가 있어요 그러게 어? 아, 설마 이 누가 햄팡이한테 편지를 쓴 건가? 햄팡아 근데 그 편지에 선녀님에게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아이 그럼 햄팡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냐? 사실 이 편지는 네. 오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늘나라 선녀님에게 보내는 편지거든. 어? 정말요? 근데 힘쌤, 하늘나라 선녀님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어, 궁금해요. 있잖아, 햄팡아. 예. 그건 예. 동화책을 읽으면 어. 알고 수 있죠. 아이고예요. 자, 그럼 다 함께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놀아 팡팡. 어머머,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옛날 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어요. 자,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어떡하지? 선녀님,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옥황산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지? 선녀님, 가지 마세요. 선녀님. 이제 나무꾼은 어떻게 할까? 아름다운 선녀님께 사랑을 담아서 나무꾼 올림. 선녀님은 1년 동안 한 번도 답장을 안 주시네. 그동안 내 편지가 선녀님께 잘 도착했을까? 나무꾼님. 어? 누구지? 선녀님. 나무꾼님, 그동안 편지 잘 받았답니다. 이렇게나 저를 좋아해 주시다니. 나무꾼님의 마음과 정성에 감동했어요. 선녀님. 그 후로 나무꾼과 선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나무꾼과 선녀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게 다 나무꾼이 1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이지. 하늘나라 선녀님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 햄팡이도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 쓰리예요. 어? 우리 햄팡이 누구한테 편지 쓰고 싶은데? 햄팡이는... 자, 혹시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은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싶나요? 힘쌤, 햄팡이는 다다나나차차한테 편지 쓰리예요. 오, 정말? 네! 얘들아, 우리 앞으로 더더더 사이좋게 놀자 이렇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오늘도 다다, 나나, 차차와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해보러 가볼까? 좋아요. 좋아. 자, 함께 신나는 놀이 놀아. 팡팡.